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AP 시스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대량 거래 동반해서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AP 시스템 주가가 반등한 이유,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텐데 개별적인 재료는 없습니다. 현재 개별적인 재료가 있어서 주가가 반등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AI 산업 자체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 전체적인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수급이 순환매를 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자리 잡고 있던 이 AP 시스템, 이번에 수급이 순환매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지 못한 채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도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은 차트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여러분들이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전 고점, 의미 있는 라인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매물들이 있는 구간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28,000원 위에 고점대 매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점 매물들을 뚫고 올라가는 데까지 이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기간적인 조정이나 주가 눌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 이렇게 저점에서 반등한 이후 거래대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AP 시스템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도 간단하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눌려주었을 때 지지가 나오는 구간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지지가 나오는 구간을 확인한 이후에 특히 최근에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매수 평당가를 낮추실 수 있게 추가 매수 통해서 이 28,000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고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종목이 28,000원대 위로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고 이야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점, 추가적인 호재가 끼어주었을 때 이 물량들 뚫어주고 추가적인 대세 상승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순환매, 직접적인 호재 없이 순환매가 돌면서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인 만큼 앞으로 이 AP 시스템 개별적인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 고점을 뚫어줄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이 반도체 관련 섹터에 앞으로 호재들이 나올 거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이 28,000원대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스윙 관점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 이 28,000원대 저항대를 뚫고 올라갈 때까지 홀딩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홀딩하시는 분들이 목표가를 28,000원 부근까지 잡고 주가가 눌려주었을 때 추가 매수 통해서 매수 평당가를 낮추고 단기적으로 28,000원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거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아직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 충분히 이 28,000원을 뚫어줄 때까지 홀딩 유지하고 계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매일같이 이 AP 시스템에 대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호재가 있고 지금 이 순환매 들어왔던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 AP 시스템을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 없이 대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010-8000-1904번으로 AP 시스템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AP 시스템 앞으로에 대한 대응 방법과 어떤 호재들이 남아있고 이 물량들에 대한 수급들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보고서를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이 보고서를 간단하게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계약 일정들 관계자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번 4월 말에 나올 공시 내용까지 확인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물량 추정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최근에 들어왔던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왔던 이 물량들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보고서를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와 수급을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AP 시스템 실제로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소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재료와 수급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실지 핵심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되어 있는 이 보고서를 보시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게 현재 시점까지 나온 재료뿐만 아니라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호재나 악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대응에 대해서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8시 반부터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AP 시스템, 돌발적인 호재가 나오는지 악재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없이 실제로 AP 시스템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데 AP 시스템 한 종목만 가지고 대응을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단타 매수 종목들, 시가 매수 종목으로 장 전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홈페이지, 제가 지금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단과 하단에 배너들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오늘 4월 15일 장 전에 제가 271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보내드렸던 DI와 2구 산업에 대해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 DI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장중에 18% 이상 올라가서 강하게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이실 거고요. 2구 산업 현재 주가 11%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23%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여유있게 주가가 올라가 주었던 종목입니다. 보시게 된다면 거래대금 자체도 충분히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할 때 여러분들 물량으로는 호가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도를 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유튜브 생방송 제가 매일같이 키고 장 9시부터 장 시작하게 된다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 잡는 방법, 매도를 끝마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 종목으로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어떤 종목들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되고 매도 매수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아무래도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보면서 대응이 조금 어렵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윙 종목은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50% 물량은 1차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 끝까지 추세 보면서 제가 대세 상승 끝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매수를 할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이미 대량 매집이 시작된 정황에 대해서 이미 포착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중에 HBM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개발을 통해 완성이 되게 된다면 국내에서 독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점에서부터 자리를 다지고 있고 바닥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역시 여유있게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 이력에 대해서 제가 모두 확인을 해두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이 기사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반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준비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역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챙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에 대해서 꼭 놓치지 않고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모두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